무과금 선언문. 무쌍 본인은 2022년 2월 17일 오늘부로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카러플에서 추가적인 과금을 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게임을 즐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카러플이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고 시즌3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전혀 관심 없었던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 눈을 뜨게 해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에 나름 진심이었고 부족한 실력에도 좋은 장면들을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특히나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을지 1년 전까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게임에 익숙하고 여러 게임을 섭렵하는 친구들의 센스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다가오다 보니 게임 내에서 과금을 통해 남보다 좋은 카트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걸 타도 잘한다는 걸. 자, 그건 그렇고 유튜브에 힘을 쏟아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뒤 여러 컨텐츠를 올리면서 느꼈어요. 새로운 카트를 구매하고 리뷰하는 컨텐츠가 아니면 저와 같은 인기 없는 유튜버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 어떤 컨텐츠는 몇만의 조회수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조회수가 구독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제 컨텐츠와 같이 질이 높지 않은 채널을 저 또한 구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업이 이런 무형의 컨텐츠나 유형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세일즈 마케팅만 해왔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해본 것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도 뿌듯하기도 합니다. 뭐 주절주절 말이 길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 무과금으로 여러가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미리 구매했거나 이벤트로 쌓아온 골드기어, 기념배지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카트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결제는 없을 것 같네요. 많이 고민해보고 조금 더 질 높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쓰레기 주행 보시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무쌍이었습니다. 무바!